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경기도 양주에서 또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입니다. 어제 의심 신고까지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져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인데요. 발병이 집중된 인천 강화에서는 사육돼지 전량 살처분이 시작됐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를 파묻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마음이 안 됐지. 옛날에도 그랬는데 삼고추를 갖고 신하려고 그랬대. 아유, 원래에다 보지도 못했어. 어제 강화도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말인 오늘도 살처분과 매몰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6시간 이어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정오 해제되면서 방역 초소엔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에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같은 양주시에서 비육돈 두 마리가 폐사해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주에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전국 열 번째 발병이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젯밤 방역 태세를 불시 점검한 데 이어 세계에 없던 새로운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침투된다든가 파리 같은 작은 날짐승으로 옮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 제도로 방역 비상시국을 감안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는 취소됐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